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마감 상황, 예, 우리 미주미의 이향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줌으로 연결을 합니다. 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뭐 코로나19도 또 상황이니만큼 또 네. 우리 대선배님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청자분들 수십만 명이 보시는데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같은 동년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같은 50대죠. 네, 맞습니다. 네, 훨씬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줌으로 연결했는데도. 네, 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장 상황 간단히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이지만 상당히 약간은 아쉽습니다. S&P 500은 오늘 4일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나스닥은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표로 하나 그 해봤지만 화살표 하나 그려놨는데요. 러셀 2000은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섹터별로 보면 혹시 어저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딱 테크 기술주랑 부동산 섹터 리츠만 플러스 나고 다 마이너스 났는데요. 네. 오늘 딱 그 두 개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한편 오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할까요?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올라갈 만한 것들, 살아날 만한 것들. 역설적으로 3-4일 동안 약했던 것입니다. S&P 하락할 때 같이 약했던 것인데요. 델타항공이라든가 카니발 크루즈 같은 크루즈 선사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오늘 대부분이 3에서 많게는 5-6%까지 반등한 것도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가 또 다시 반등하면서 $48 수준입니다. 역시 이것은 당장보다는 내년에 어떤 휘발유 그리고 제트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유가가 반등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S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SK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이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것이 브리티스 페트롤리엄 BP가 있고요. 그리고 쉐브론이 있고 엑소모빌이 있는데요. 네. 엑소모빌은 올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요. 다우 30에서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는 이제 쉐브론인데요. 네. 쉐브론이 오늘 좀 주가 반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쉐브론은 경기 민감주의 뭐 대표주 그리고 가치주로 대표적으로 얘기들 많이 하는 것들 종목이라고 하나 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경제지표까지 같이 볼까요? 경제지표 네. 중에서는 오늘 그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역시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보통 예정보다 하루 빨리 나왔죠. 오늘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니까 하루 먼저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80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88만 건이었는데 그나마 3-4주 만에 처음으로 조금 이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용 시장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아주 머니까 너무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겠고요. 경제 지표에서나마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거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게 내구재 주문인데요. 네. 내구재 주문이 그래도 7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네. 다들 이제 3% 회원님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내구재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3년 이상 정도 쓰는 거를 내구재라고 우리가 좀 분류하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무슨 뭐 그래서, 텔레비전 뭐 냉장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냉장고로 매년 바꾸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웬만한 요즘 거의 웬만한 분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재가 쓰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동차가 이런 게 대표적인 그렇죠. 내구재인데요. 내구재가 여하튼 그림에서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0.9% 물론 전월 대비인데요 늘어났습니다. 네. 당초 전망은 0.6% 전망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좋아졌고요. 이게 7개월 연속인데 이걸 갖고 이제 상당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라는 분석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 발표한 걸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건 사실이지만
속도는 뭐랄까요? 속도는 상당히 지금 슬로우하고 있다라는 네. 점 분명히 지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내구재 주문 중에서도 항공기라든가 방위산업 제외한 거는 또 코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구재인데 그것은 0.4% 상승했다는 정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연말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도 않고 또 어떤 날은 나스닥만 오르고 어떤 날은 다우만 오르고 네. 이런 장이 그냥 뭐라 이럴 믹스된다 뭐 그죠? 이게 혼조당 네, 장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말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내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지만 한쪽에서는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고 코로나 확진세는 계속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그 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그 기대감이 내년 3분기, 1월, 2월, 한 3월 정도까지 해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선물할 때만 가장 많이 하는 선물들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뭐 신발이라든가 옷 그런 건데 그중에서도 혹시 디즈니를 많이 관련된 걸 사주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오늘 디즈니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바짝 근접하면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지부터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소위 스트리밍 쪽에서의 어떤 그 급증하는 모습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웰스파고가 아주 디테일 있는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요. 182달러에서 20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01달러. 201달러는 뭡니까? 저는 이거를 전 제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지만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요. 모건스탠리에서 200달러를 제시하면서 월스트리 하이를 그러니까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뉴스에 나오고 좀 튀려면 1달러 정도를 업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괜히 생각하는 거지만 201달러로 오늘 제시했겠고요. 사실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디즈니냐. 디즈니는 지금 올 한 해 지금 주가는 최근에 올랐지만 1년 동안 쉬었던 그런 경험이 있겠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스트리밍만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으로 경제활동 재개만 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화 산업. 예, 영화 산업도 있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테마파크 이제 다 거의 문 닫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걸 타보신 분들 계시길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타신 분 계시겠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크루즈 선사를 또 갖고 있거든요. 얘네가. 그렇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 크루즈라고 뭐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포함하면 실제로 그런 걸 디즈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항공주도 아니고 뭐 여행 이런 것보다 최고의 어떤 경제활동 재개 주식은 디즈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물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제활동 재개도 되기 전에 사상 최고가 쳤으면 만약 경제활동 재개되면 진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면 재료 노출로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료 노출량 빠진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부터 해갖고 백신을 막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와서 1월, 2월, 3월, 4월 해갖고 이게 정말 경제활동 재개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지금 약간 괴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은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버밸류 돼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 3월 정도까지 해서 이런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 주가는 조정은 일정 수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계속 산타랠리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확인한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월별 상승률 보면 분명히 12월이 제일 강했고요. 12월부터 지난주에는 1월까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네. 12월에서 1월까지 쭉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그림 보면 더 재밌습니다. 1년 12달을 네. 매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2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개로요. 근데 흥미로운 거가 제일 강했던 그러니까 상반기 15일씩 끊어서 봤을 때 지금 12월 지금 딱 이때가 세 번째 그림에 제가 굵은 그 화살표를 펴놨는데 네. 12월 하순이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달입니다. 네. 그 기간이에요. 이거는 1950년 이후니까 70년 동안의 통계일 뿐인데요. 1월은 상반기가 다섯 번째로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 그림의 통계적 의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년 최소한 이 그림을 보면
1월 상반기까지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 올해 12월 하순과 그 내년 1월 상순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12월 하순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아, 지금 모두 네, 미국 시장도 지금 약간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말씀하셨던 대로요.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조금 거래일 수 한 닷새 정도 남았는데 한번 네. 역시 한번 기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2021년 말씀하셨던 대로 한 닷새밖에 거래일 수로 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2021년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월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큰 틀에서 한번 종합된 걸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년 상반기, 그 1분기, 최소 1분기 3, 4월까지 해서 뭔가 이익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많은 사람이 진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떤 뭐랄까 오버밸류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예외 없이 다 똑같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그림은 미국이를 포함, 미국은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이머징 마켓인데 나름 다 닷컴버블이고 최고로 지금 고평가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고밸류에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최소한 경제 진짜 많이들 놀러 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상반기 약간의 어떤 그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 특히 1, 4분기 너무 그 쉬어가는 국면을 전망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예측의 2021년 말 평균 지수를 확인해 드리면 이거는 글로벌 IB들이 모두 집계한 건데요. 평균 지수는 4.56입니다. 딱 1년 후 지수가 되겠는데요. 예. 그럼 현재 대비 한 9.5% 정도 업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최고는 JP모건에서 4,400에서부터 낮은 쪽은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800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얼추 이 정도 되면 10% 정도면 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말 20% 가까이 4,400, 500이 가려고 그러면 진짜 팬데믹이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과거로 완전히 복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캐티 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요즘 네. 제가 그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 대표님도 ETF가 이제 엄청나게 핫 상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하셨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약간 도움을 드려서 말씀드리면 네. 올 한 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 20위권에 안 들어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ETF들이 있는데 이게 네. 바로 ARK 인베스트에서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심벌이 ARK로 시작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든 분이 바로 캐시 우드란 분이 그 회사를 차린 겁니다. 자산 운용사를. 아, 그렇군요. 차린 거가 바로 3,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은 기본 개념이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파괴적 혁신이요. 예, 네. 기존에 이분이 월가에 일하던 분인데 그때마다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런 기업이 좋아 보이는데 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성장성 높지만 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서 아예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직접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가장 유명해진 계기가 테슬라에 대한 정말 엄청난 불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를 그렇구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ETF로 항상 어디나 나오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지금요. 이분이 그래서 3년 전에도 뭐 4천 달러 간다 얘기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지금요. 3년 전에 지금 4천 달러 간다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지금 보면 그 이후에 40배가 올라갔거든요. 주가가요.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미국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캐시우드를 잘 아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작년부터 얘기 많이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건 딱 올 봄부터 유명해진 거죠. 이분이요. 근데 지금 올해 이분이 액티브 펀드 보면 1위고요. 이분이 어찌 어떤 분 대단한 분이냐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올해요. ARKK라는 것이 최대 ETF인데 최고 그 대표 ETF인데 251%가 올라갔습니다. 아, ETF인데. 나스닥이 142가 올라갔고요. 예. S&P 500이 115% 올라갔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준비해 보시면 또 기가 막힙니다. 올해 최고의 ETF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리스트는 소팅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님? 시청자분들 그렇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딱 나오는데, 여기서 10개 중에 3개가 ARK 겁니다. 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게놈 프로젝트에서 제놈 쪽이 들어간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 인터넷 ET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K인데, 여튼 이게
엄청난 뭐 히트를 치고 있는 거가 아마 많은 지금 들으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이 블룸버그와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이분이 이제 물론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테슬라라고 해서 다들 알고 있고,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시각을 갖고 있고, 이분의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랑 거의 동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론 머스크랑 직접 팟캐스트를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다음번 성장 잠재력은 뭐에서 나오냐면 제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유전자 치료 네.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저는 자기는 관심을 다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관심 있고 좀 공부하실 분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ETF의 보유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결같이 전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뭐 유전자 가위 관련주도 치우치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그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걸 대표적인 것이 ARKG, 그리고 ARKW, ARKK인데요.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ARKG라는 거가 바로 제놈 레볼루션, 그러니까 제놈 혁명 ETF인데 이게 가장 많이 오른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그 ETF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나요, 현재도? 현재도 많이 올라갔는데 예. 늘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안정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한 다섁 가지의 분야를 타깃지 혁신의 메인 테마로 여기고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것과 ERKK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또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네. 아 이게 사람이 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못하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 뭐 그런데. 예를 들면 네. 3년 전에 뭐 테슬라 4,000불 얘기한 한 사람이 지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네. 쏠리네요. 네. 충분하게 나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건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해외에서도 워낙 인기 있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만 검색해서 직접 찾아보시고 연구하실 분 충분히 자료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을 마이크로소프트 걸 갖고 오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어느 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정말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택의 자유조차 없는 게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PC를 켜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없이 켜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 물론 이제 맥북을 쓰는 분은 다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딱 이 그림 한 장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좋았겠느냐는 건 아니죠. 닷컴 버블 이후에 고난의 10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3년, 14년부터 소위 그 우리들 아시는 오피스라는 거,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바뀌었는데요. 오피스 365라든가 소위 OS를 구독으로 지금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독의 일상화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 더 먼저 한 것은 이제 넷플릭스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도 하시건 어디를 할 때 어떤 기업이 구독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일단 가산점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희도 한 달에 저는 9달러 99센트 마이크로소프트에 내고 저희도 줌을 쓰지만 줌도 저희가 1년에 한 120불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구독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큰 수익의 안정성도 가져오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참고적으로 제가 교과서 같은 얘기 자꾸만 하라면 오늘 아침 시간에 부담되지 않으면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네. 보면. 수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뭐 플러스 났다가 적자 났다, 흑자적. 이건 별로 재미없거든요. 다음은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되면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장사가 잘 되더라도 전부 다 남의 이자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비슷한 얘기로 현금의 창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자 비용만 막 계속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사업의 독점력입니다. 예. 사업의 독점력을 약간 더 유식한 말로 사람들이 하는 게 모트가 있다. 해자가 있다는 얘기가 딱 이 얘기거든요. 독점적으로 해야지 내 하는 사업이 아무 좋더라도 옆에 사람, 주위 사람이 다 카피, 복사 붙이기 하면 사업의 독점력을 잘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직업도 생각하시고 자제분들의 어떤 전공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야후 파이낸스라든가요. 마켓 스리너, 스크리너, 마켓 비트, 그리고 국내에서 초이스닥 이런 걸 보면 딱 이런 거를 다이어그램을 딱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여드린 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완벽하게 다섯 개 분류에 거의 최고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가는 회사들 중엔 저거에 다섯 개 다 부합이 되거나 최소한 네 개는 부합이 되는 회사들로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전체 5천 개의 S&P500, 미국의 대체 거래되는 5천여 개 기업 중에서 탑 0.1%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다 비슷한 부류가 되겠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올해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분기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거든요. 네. 매출 줄어들었고 이익 감소됐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만 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가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요.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당 배당금도 얘네가 또 14년째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도 저희 3% 보신 분 중에 아직도 미국 주식을 경험이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주식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건 나이키가 될건 디즈니 뭐 스타벅스 이런 걸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정답이다. 오늘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주식도 고를 때도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 워낙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잘합니까? 근데 저 다섯 개의 다이어그램은 예. 어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그 한 가지 소식 정도만 더 전해주시고 그 줌으로 하는 인터뷰를 마감을 할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산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들 하고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복잡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여러분 경영학 이런 거 조금 공부하신 분은 투자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론 시간에 보면 각종 지표도 얘기하고 통계도 얘기하고 진짜 머리 아프고 힘든 과목인데요. 아주 오늘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분산 투자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부족한 걸 늘리는 게 분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네. 자기가 부족한 쪽을 좀 늘리라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본인이 IT 주식만 집중하시다 하면 금융주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국 주식만 다 하셨다 그러면 미국 주식도 해보시고, 미국 주식만 하셨다면 한국 주식도 해보시고, 이런 부동산을 안 하셨다 그러면 부동산도 해보시고, 채권도 좀 해보시고,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늘리는 것이 분산 투자의 아주 기본이라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저희 3프로 TV 그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대표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뵙게 되나요? 내년에 뵐 것 같은데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또 하이투자증권의 네. 박상현 선임연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네.